강남에서 펼쳐진 공연을 리뷰하는 아트 리뷰입니다. 오늘은 A&B 오케스트라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경남 A&B 오케스트라 주의를 맡고 있는 허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경남 A&B 오케스트라에서 악장을 맡고 있는 구자상입니다. 악기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A&B 오케스트라에서 여러 이제 이사들이 있어요. 임원들이. 임원 중에 A&B 살림을 맡고 있는 이에라입니다. 파트는 클라리넷 파트를 하고 있고요. 네, 직장은 마산 YWC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주년이라고 들었는데 공연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공연에 대한 소감을 한 분씩 다 말씀 주시면. 그리고 이때까지는 한 명도 예, 지휘자님을 대신해서 지휘를 해본 사람이 없는데 앵콜곡을 지휘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굉장히 좀 저한테 의미가 있었고 잘 준비를 해가지고 예, 좋은 공연으로 많은 관객들에게 보답을 한 것 같아가지고 뿌듯했고 특별히 그 시점에 제가 악장이었다는 게 더 저한테 큰 의미를 담아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 앵콜곡을 지휘를 했을 때는 정신없이 지휘를 했는데 동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운 동영상이 나왔더라고요. 아유, 연습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10년이라는 연주를 이루기 위해서 단원들 한 분 한 분이 잘 참아서 이까지 왔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저는 굉장히 컸습니다. 뭐 연주를 잘하고 못하고의 감격은 저는 뭐 크지 않았고요. 저는 단원들이 이 10년 동안 자리를 지켜주시고 이 오케스트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달려와 주고 저를 믿고 같이 이제 소리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 가람에 대한 감동이 컸습니다. 제가 사실 신세계주라는 곡 연주를 하면서 굉장히 그 음악에 감동이 받은 게 아니고 이분들이 연주하는 모습을 하나 제가 봤거든요. 주의를 하면서. 근데 너무 제가 이제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 감사함이 크고 저도 사실은 우여곡절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 한 단체가 뭔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처음에 창단은 다 으쌰으쌰 해요. 열심히 하고자 하고 하는데 이게 3년, 4년째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나도 좀 뭔가 알 것도 아는 것도 있고 이 분위기도 이제 좀 탔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A&B 오케스트라 단원분들은 잘 따라와 주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잘 받아주시고 우리 단체가 이렇게 10주년 음악회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단원들이 대형사가 몇 번 있었어요 사실. 그분들 근데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왜 그때 왜 그랬어요? 책임지세요.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악이 그런 또 매력이 있지 않나. 그래서 다음에도 잘하면 되고 또 더 좋은 연주의 장을 마련해서 다음에는 실수 없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연주 때 다운들이 신세계 교향곡 9번을 더 부르자 9번을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곡이거든요. 저희 같이 자주 해보는 사람들은 쉽게 그냥 뭐 밥 먹다가도 해보자 하면 하는데 이분들한테는 평생 전악장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마지막 딱 하기 우리 연주 전날 연습할 때 제가 마지막 그 얘기했어요. 내일 연주할 때는 틀려도 좋으니까 마음껏 내세요. 예. 이전에는 보면 실수하면 단원들이 당황한 게 보였는데 이제는 우리 단원들이 이제 연기를 할 수 있어서 실수를 해도 되게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그 대형 사고라는 게 하다가 안 나와야 될 타이밍에 예를 들어서 빰 하고 끝나야 되는데 누가 모르고 한 번 더 나와버렸어. 전부 다 얼어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고 빅솔 멜로디가 있는데 안 나온 적도 있고 어떻게 해요 그걸 그럼 관객들한테 다시 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거 음악은 그래서 그냥 진행하는데 그것조차도 즉석 공연의 하나의 매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3년 전입니다. 그 피아노 협주곡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를 하는데 1악장 중간쯤에 그 제일 얇은 이선이 바이올린 선이 하나가 풀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정이 안 맞는 거예요. 연주를 하는 중에 제가 잘못 처음에는 제가 잘못 알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음정을 잘못 잡은 줄 알았는데 아니고 실제로 풀어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1악장 마치고 급히 2악장하고 그 간주 사이에 옆에 있는 스님한테 살짝 제 악기를 주고 조율을 조용하게 시켜서 다시 2악장을 안전하게 연주를 했던 경험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악장이다 보니까 이제 처음 제가 이제 입장을 하고 나면 조율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라
음을 치면 모두가 이제 라음을 맞춰가지고 조용하게 되는데, 제가 피아노를 이렇게 쳤는데, 라를 안 치고 솔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라를, 라든 솔을 어떻게 치면은 다른 악기들이 따라 부는데 아무도 안 부는 거예요.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눈만 동그랗게 그냥 깜빡깜빡 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라를 쳤더니 이제 그때부터. 네, 우리, 저희 단체가 그 1년에 2회 연주를 보통 목표로 삼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작년에는 10주년이라서 좀 한 연주만 이제 집중해서 한 번만 딱 했는데, 올해도 2회를 연주할 건데, 보통 전반기 연주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요. 그래서 음악적으로 소외된 지역, 그리고 기업을 위해서 그쪽 기업이 적을 두고 있는 도시나 이제 시에 가서 아니면 군에 가서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의를 하는 취지는 단원들조차도 그 음악을 통해서 보람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음악이 없는 곳에, 그리고 조금 단원들한테 즐거움을 주면서 보람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연주를 하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올해 계획은 조금 진짜 음악이 잘 들어보지 못하는 농촌이나 진짜 도외지 이런 데 가서 우리 단원들이 그 곳에 가서 음악을 제공하고 선물도 주고, 저는 그런 걸 좀 하고 싶고 또 이런 차를 통해서 우리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저는 뭐 임원이니까 저희가 단원을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직장인이시라면 뭐 조금이라도 악기를 좀 배워보신 경험이 있다 하시면, 저희가 그렇게 뭐 신세계 드보자 신세계 전화장 연주하고 하지만 문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다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예, 놓고 하셔가지고 같이 예, 합주하는 즐거움을 같이 좀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에서 펼쳐진 공연을 리뷰하는 아트 리뷰, 오늘은 AMB 오케스트라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